네, 안녕하세요. 네, 김기중 목사입니다. 네, 이제 고난주간 이제 수요일이 지나서 이제 목요일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저희 교회는 저녁에 지금 고난주간 또 기도회 예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묵상하실 본문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22절인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사글락에 숨어 있을 때 도움을 주었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0장에서 이미 사울이 죽었죠. 그 죽음을 기록해 놓았고 그랬는데 이 다윗 왕의 과거사가 재등장하는 이유는 다윗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적법성을 강조하는 내러티브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윗을 도와주러 온그 사람들, 그 용사들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여러분 뭐 생각해 보시면 내가 아무 문제 없고 평탄할 때내 옆을 지켜준 사람도 고맙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정말 아무도 내 주위에 없다고 느껴질 때이 도움을 준 사람들 내 편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을 잊기가 어렵죠. 이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곤궁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의 편에 서준 사람들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편에 서준 용사들 중에서도 이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누구였냐? 바로 다윗의 대적이었던 저 라이벌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사울의 편에 있으면 호의호식할 수 있었는데 굳이 그중 일부가 다윗에게 왔다는 사실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의 어떤 행동과 성격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조금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너무 아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한없이 질투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저두 가지 양면 감정이 이제 그 안에 있었던 거죠. 다윗을 좋아하면서도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미워했던 인물입니다. 또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가 멋대로 이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결국 블레셋 군인들한테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사울은 아마 자기 감정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욕심도 많았고 질투 때문에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 모자라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이 사울을 피해서 다윗에게 나아온 이유도 아마 이 사울의 점점 커져가는 그 폭정을 지켜보기가 어려워서 아마 온 거라고 할수 있어요. 과잉적인 자기애. 그리고 점점 자기 멋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폭군이 되어가는 그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사울의 진영을 떠나는 모험을 강행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이 참 약해 보이고 당장은 힘이 없어 보여도 참 연약한 사람들을 품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다윗에게 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다가가자 오늘 이 본문에는 참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해 두었어요. 이 본문 18절인데 오늘 저희가 보는 이 성경 번역이 조금 의역이 심해서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의미가 잘 와닿을 거라 생각합니다. 18절입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셋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네, 오늘 이 본문 18절에서 신비로운 일이 뭐냐면 바로 성령,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나아온 그 베냐민 용사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했다라는 이 구체적인 히브리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세네 번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절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다윗의 편에 간 것, 다윗의 편에 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표징이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이 성령이 임하자 이 베냐민 용사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다윗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도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인상 깊은 것은 다윗이 아브라함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이에요. 17절과 18절 본문은 사실 이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의 축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그런 발언과 유사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 당시 다윗이 지니고 있던 삶의 무게는 전혀 가볍지 않았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은 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죠. 게다가 너무나 사랑하는 형제의 그 요나단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줄까봐 아주 노심초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에 속해 있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고, 또 그리고 다윗의 그런 무모한 도전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 정말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티쿤 올람이라는 말입니다. 티쿤은 고치다, 개선하다, 치유하다라는 뜻이고, 올람은 세상을 뜻합니다. 즉, 유대인들한테 아주 중요한 말인 티쿤 올람은 세상을 고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계속해서 고쳐 나가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이 자녀들이 성인식을 할때그 문답을 하는데, 그때 네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자녀들에게 물어보고, 자녀들은 반드시 티쿤 올람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즉, 너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떠나갈 때 세상이 더 나아졌는지를, 나아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삶을 세 가지 동사로 압축해서 표현하면 오다, 살다, 가다로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 독일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가 인간을 일컬어 기투된 존재, 세상에 그냥 툭 던져진 존재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그 누구도 계획해서, 우리 스스로 계획해서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리고 먹고 살다 보면 뭐 세상에 진지한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세상을 떠날 시간이 찾아오기도 해요. 정말 와서 살다 가는 이 찰나의 순간에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한다는 것? 여러분,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지 않나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너무 버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티쿤 올람을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던진 사람이었어요. 부족하고 유혹에도 넘어지고 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티쿤 올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했습니다. 동굴로 숨어 들어가기도 했고, 도망다니기도 했고, 명예롭지 못하게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도 했어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더 나은 세상, 티쿤 올람을 위해 헌신했던 그 다윗과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오늘 이 역대상이라는 역사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지금까지도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길은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이고, 때로는 사람들의 핍박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 걸으면 지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함께 걸어가면 세상을 고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결론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위의 동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거 다 내가 해본 거야 라는 그런 초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작은 일이라도 지금 다시 시도한다면 그 전과 결코 같은 일이 될수 없어요. 세상을 그 전보다
나아지게 하려는 일에는 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손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 특훈 올람. 내가 태어나기 전 세상보다 내가 떠날 때의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되게 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런 삶을 오늘도 여러분께서 잘 살아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